2023년 7월 25일 미국 부동산 리포트입니다. 역사상 최고치 주택 가격으로 매매는 둔화됐지만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는 여전히 높아 매매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미 부동산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존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41만 200달러로 24년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NAR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유는 주택 판매가 감소했지만 주택 가격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지 중이며 공급 제한으로 주택의 3분의 1이 정가 이상으로 판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총 주택 재고는 108만 채로 1년 전보다 13.6%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주택 재고의 2배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센서스 교과의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 주택 건설이 지난달 도리어 감소해 전년 6월 대비 7%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미주택건설업자협회는 건설비용 상승과 모기지 금리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은 빠른 속도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중 매매된 주택의 76%가 시장에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매매되었습니다. 평균 매매 기간은 18일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제한된 주택 공급과 높은 집값, 모기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TD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지수에 따르면 소비자의 54%가 지금이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